제10기 지지옥션배 신사대 숙녀 연승대항전. 서봉수 구단과 김나연 2단의 공중전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를 붙이고 이을 때 백이 여기를 뒀었죠. 그러니까 한 간을 띄게 되니까 여기를 온 장면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엄청나게 큰 곳이죠. 백이 이쪽을 두게 되면은 이 집이 둘 잡아서 35집은 돼 있는 모양이고 흙이 이쪽을 둠으로써 여기 한 10집은 됐지 않습니까? 네. 네. 아나파로 따지면은 한 45집 정도는 되는 곳입니다. 엄청난 큰 곳입니다. 한번 싸움으로 바둑판 전체가 번져 나갔는데 네. 결국은 우상과 상변의 바꿔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과연 누가 더 이득을 본 걸까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타이밍이군요. 네, 또 한 번 역습을 가하고 있는 네, 김나연이 나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수법이죠. 네. 네. 여기를 이어주면은 이만큼 이득 봤다는 것이고 가리켜주면은 이거 끊겠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것까지. 네. 끊으면은 탄수를 치고 나올 때 여기를 잇겠다. 여기를 두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를 두게 되면은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일단 이걸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럼 다시 이쪽을 좀 잡히는 모습인데 하나, 이거나 이걸 두게 되면은 네. 서봉수 구단이 먼저 비틀었는데요. 정말 이른바 전입 가격입니다. 네. 네. 뭐가 뭔지 모르게 요즘 한국 리그도 네 바둑이 너무 뭐가 뭔지 모르게 둬서 네 시청자분들이 너무 어렵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지지 옵션도 이런 식으로 어렵게 두면은 네 정말 어려운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자, 김나연 2단도 이제 추울 게 마지막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서 이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야 하는데요. 네, 지금 이 의도는 무엇이냐면요. 이쪽을 어딘가를 단수를 치고 뭐 단수를 치든가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은 지금 여기를 끊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두게 되면은 여기를 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오면은 놓고 그 전에 요거 하나 해둬야겠죠. 마지막
이걸 나서 끊고 이거를 올 때 이렇게 뚫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네, 그쪽을 두면은 지금 보시죠. 이거를 나오겠다는 얘기입니다. 나오면은 여기를 둬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걸 끊고 단수를 치면은 놓고 놓으면은 여기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오는 것은 나와서 따낼 때 단수를 치면은 이어야 되는데요. 이래놓고 이쪽을 씌워서 두거나 아니면 잡으러 간 수도 물론 있습니다. 네. 오, 잡으러 갔습니다. 아이고. 정말 왜 그렇습니까? 백도 많이 떨리거든요. 네, 지금 서봉소단은 이것만 잡으면 끝이다 이겁니다. 지금. 네. 지금 여기를 끊는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렇게 치거나 따르게 두는 건 안 돼요. 근데 이걸 그냥 끊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수를 치면은 이걸 치겠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하나, 따내면은 둘, 이쪽을 넷, 다섯, 같이 놔두게 여섯, 따내겠다는 뜻이에요. 일곱, 네, 이런 식으로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는 둘 수 없다. 이어놓고 이을 때 나와서 끊어서 오래 네. 노리겠다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것도 있지만요. 또 한 가지는 이거를 죽이고 두는 건 어떨까요? 이걸 다 잡았는데. 좌변을 제압하고요. 네. 지금 이렇게 두는 것도 물론 있어요. 나와서 올 때 이렇게 끊는 수도 있어요. 단두 치면은 나와서 이쪽을 둘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렇게 나와가지고 잡으러 가다가 네 자기네 집 안방이니 정원이니 거실이니 다 무너지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꿔치기라는 것은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아, 근데 뭐 김나연 선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봉수 구단 못지않은 네. 네, 전사입니다. 전사. 힘이 장사네요. 네. 이제는 뭐 서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걸로 이런 정도 두고 그냥 이런 정도 뒀으면은 어땠을까 하고 보려고 했는데 네. 여기서 두 집을 사놓았기 때문에 네, 이제는 끊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뒀으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슬쩍 한번 개가해 보겠습니다. 네. 이 모양이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열, 열세, 열일곱 개, 서른 네, 서른 다섯, 서른 여섯, 서른 일곱,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쉬운 다섯 집 정도라 예순 다섯, 이런 집이 채 안 나는 모습인데요. 네. 좌변이 다 들어갔을 네. 때 흙집은 네, 근데 흙은 이런 식으로 뒀으면 어떤 모양이냐면 이 모양이 이게 다 집입니다. 네. 그리고 대충 두다가 이 정도만 두면은 이것이 몇 집이냐면 열, 스물, 서른, 마흔, 쉰, 다섯, 60집, 65집, 마지막 하나, 70, 둘, 80. 네, 이걸로도 둘 수는 있을 것 같이 보이는데. 네. 네. 지금 이거는 수상전 밖에는 없는 거죠. 근데 수상전 밖에는 없는 것이 아니고요. 네. 이 돌이 수상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지금 이 모양은 이런 식으로 두겠죠. 이런 식으로 두겠죠, 이제는요. 근데 이걸 잡으러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잡으러 가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오는 것은 마지막 뭐 자, 하나, 본인의 집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지금요. 네. 이거는 아닌데요. 아, 백성훈 구단이 얘기했던 대로 바꿔치기를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네, 지금 바꿔치기를 했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두는 것은 지금 서봉수 구단이 이렇게 치지도 않아요. 아일로 치지 않습니까? 네. 이쪽만 뚫리면 끝났다 이겁니다, 지금요. 서봉수 구단의 마음가짐에서는 마음속에서는 네 연극은 끝났습니다. 다섯,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곱, 여덟, 아홉. 네, 뭐 쌍립으로 나오겠죠. 이게 끊어지는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런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되나요? 지금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거 와봐야 뚫어버리면은 예. 나와봐야
단두 치면 다시 연결이에요. 그리고 중앙 넉점도 걸려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상처뿐이 영광이 아니고 상처만 남았어요. 네. 여기도 끊어지는 수가 있죠. 여기도 끊어지는 수가 있죠. 네, 이거는 네 서방소구단의 8연승이 거의 확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입니까? 이건 뭐 지금 이거 밀어도 되지 않습니까? 밀어도 어떻게요? 네, 지금 아주 더 심하게 나오죠? 지금 이렇게도 또 그만이에요. 이렇게도 또 이건 뭐 끊을 수가 있나요? 막아둬 가지고 끊을 때 이렇게 붙잡아두게 되면요. 뭐 이 수상전은 될 수가 없죠. 네. 여기라도 수상전이 안 되고. 네. 지금 서봉수 구단은 이제는 네. 이런 수는 다 봤습니다. 이제 재미로 해보는 거예요, 이건요. 네. 마지막 하나. 아주 괴롭습니다. 뭐 저거는 늘어도 그만이죠. 이렇게 늘어도 별 수 없어요, 이건요. 말 거의 끝났네요. 오면은 이렇게 끊어버려가지고 막아봐야 이렇게 늘게 되면은 상견도 네. 괴롭죠. 예, 지금. 뭐 여기 솔직히 얘기해서 좀 방송으로는 좀 심한 말이지만 이 장면에서 솔직히 착수 포기해도 안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지금 넷, 다섯, 여섯. 네. 뭐 이게 안 잡혀 있어도요. 자체로도 네.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거 나오는 수 있죠? 막는 수 있죠? 나와서 끊는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이쪽에 넣는 게 또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끊지도 않아요. 이렇게 건너붙여버리면 더 크게 잡을 수가 있는 그렇네요. 것이죠. 네. 아, 김현희단이 중앙에서 그렇게 과하게 갔을까요? 하나,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꿔치기로 좀 길게 끌고 갔다면 네. 바로 기우는 바둑은 아니었을 텐데요. 네. 바꿔치기 하면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알 수 없어요. 지금 이 모양은 뭐 거의 확실하게 끝났습니다. 놓고 이을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 네. 하나 뭐 여기 한칸 뛰어도 그만이고 붙잡아도 그만이고 넷, 네. 다섯, 이건 대책이 없습니다. 여섯, 지금요. 일곱, 여덟, 아홉 네. 내려오게 되면 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네. 이 오늘마저 이겨버리게 돼서 이제 서봉수보다는 여류팀의 정만이 아니고 시니어팀에서도 신사팀에서도 그럴 거예요. 이제 그만하고 좀 내려오라고 그럴 거예요 아마. 네. 이번에는 이창호 구단만 못 보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이 40대 기사들, 40대 기사들의 이 표정은 한 번도 볼 수가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 이 상태로 나간다고 한다면은. 네, 지금 다음 수가 없어요. 여기서 더 두는 건 너무 괴롭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주 옥션배 최다 연승인 8연승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여기를 끼우는 것이 네, 거기 네. 끼우는 게 너무 아파요. 지금 이걸 둬야 되거든요. 이때 이걸 탁 젖힙니다. 이렇게 대책이 없어요. 이 장면에서요. 그러면 여기를 이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때 이렇게 두고 나올 때 빠지면 이걸로 거의 아웃이죠. 여기는 여기대로 또 나중에 있게 되면은 또 이쪽의 수가 또 있거든요. 지금
이 자체로도 좀 수가 없어요. 이쪽으로 오는 것은 건너서 그만이고 마지막 하나 이렇게 받는 둘, 것은 셋, 달려서 그만이고 넷, 다섯, 네. 안 되겠습니다. 자, 시간을 멈췄습니다. 바둑은 종국이 됐네요. 자, 김나연 선수의 얘기는 치받은 수로 중앙을 받았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의견인데요. 네. 지금 모양으로 이렇게 사는 것은 어쨌든 쌈짓 뜨고 사는 것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네.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쌈짓 뜨면 지나니 대로 나가라 그랬는데 그렇게 쌈짓 뜨고 살게 해주는 것은 오히려 배그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죠. 김나연 선수가 오늘 좀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바둑 내용이 김나연 선수의 이 평소 바둑이 신바둑이라고 하더라도 네. 오늘 바둑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너무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요. 맨 마지막 찬스는 역시 네, 바꿔치기 하는 거였습니다. 이쪽을 다 잡고 이쪽을 다 잡고요. 네. 여기를. 그리고 여기를 중앙을 죽이고 두는 것이 맨 마지막 찬스였는데 네. 네, 그것도 꼭 그렇게 해서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두었으면 형세는 알 수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 일단 그렇게 간다면 바로 끝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의 모양은 네, 이 모양도 좀 우변도 유치게 됐고 네, 중앙이 좀 유치게 됐고 또 뭐니 뭐니 해도 여기가 너무 기분 나쁜 수가 많이 있어요. 이쪽이요. 네. 시작부터 서로 걸쳐가기만 하면서 어려운 바둑이 됐었는데요. 자, 마지막까지 복잡했습니다. 여덟 번째 대국은 서봉수 구단의 불계승으로 끝이 납니다. 네. 지주옥션벨 최다 연승 8연승에 조은현 구단과 최정 6단과 함께 나란히 이름을 올립니다. 서봉수 구단의 8연승. 아, 참 공교롭게도 서봉수 구단이 승리를 확정 짓는 타이밍에 또 스튜디오가 정전이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0기 지주옥션벨 신사대 숙녀 연승대항전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저녁 7시에 찾아뵐 테니까요.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백성호 구단의 해설 그리고 이수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